규정 속도로 쭉 라이딩을 해오던 중이었고 가해 트럭과는 접점은 없었거든요. 빨간불에 멈추게 됐었어요. 같으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이제 바뀐 거구만. 정지하자마자 초록불로 변경이 되고 1차선에 있는 그랜더는 이제 절반이나 앞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게 출발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봤자 1초 정도 되는 타이밍이었고 뒤에서 트럭이 경적을 울렸어요. 백미러로 이제 얼핏 보니까 트럭이 합류 차선으로 빠지는 거는 보았지만 급한 일로 정차를 하려고 이동을 하는 거지 우측에서 추월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난데없이 정말 약간 죽어봐라 식으로 밀고 들어왔고 피하지 않았으면 100% 박을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로 좌측을 보니까 바로 뒤에 붙어 있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속도를 뭐 줄이고서 좌측으로 붙었다면 저희는 양측에 눌려서 뭐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저희 때문에 급정거를 해서 뒷차량과 또 다른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생각하면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차 번호 공개하라 이런 분들도 있고 공분이 대단했는데 그 차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리고 저희에 관한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더라고요. 서로 싸우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심하고 잔인할 정도의 뭐 욕설이나 모욕적인 댓글들은 좀 저희가 삭제를 해오고 있어요. 무시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생각하면서도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도 나고 또 어이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저희와 같은 마음이 많다 댓글을 보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화를 내주실진 몰랐거든요. 상대 운전자 고소도 하셨다라고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뒤에서 차가 들이받는 영상을 봤는데 길이 막히는 상황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어받아가지고 저는 뒤에서 받아서 넘어갔는지도 처음에는 몰랐고 아! 뒤로 돌아왔어! 일로 와봐. 뭐야? 아, 박았어 뒤에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뒤로 넘어진 건가 이런 생각하고 넘어진 다음에 제가 옆으로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2차 사고 나는 거 아닌가 하고 저는 후다닥 옆으로 뛰어갔는데 머리가 막 아파오고 그때부터 막 띵 하고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병원 치료 잘 받고 지금은 현재 괜찮습니다. 저도 손으로 지탱하고 있었어가지고 인대 힘줄이 찢어졌었거든요. 기부스를 한 달 동안 하고 있었죠. 지금은 잘 회복해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바이크를 지금 한 17년, 18년 정도 타왔거든요. 사고가 난 적은 없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애초에 운행을 하지도 않고 지금 와이프를 태우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더 조심해서 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위협 운전을 하는 자동차랑 만나게 되면 이게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사고가 나진 않더라도 아찔아찔한 이렇게 순간들이 한 번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바로 아! 또 들어와. 아, 오토바이 주행에 대해서 불편하게 좀 바라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익명성을 이용해서 비난도 하고 모욕적인 말도 하시는데요. 배려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바이크 운전자를 혐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동차 대 자동차로 위협하는 것도 사실 위험한 행위지만 바이크를 위협하는 거는 뭐 살인을 시도하는 것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바이크 운전자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라이더지만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바이크 운전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다수의 라이더분들로 인해 소수의 잘 지키는 라이더분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라이더분들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